현재로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최악은 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권교체는 반드시 해놓아야 합니다. 한국 정치가 이제 갈 때까지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평생을 선거를 치러봤지만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뽑는 선거인데 집권당인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국민 앞에 내어놓고 투표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움들을 몰라요. 제가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도 없죠. 다 아니까. 이건 세계적인 망신이고 해외 토픽감입니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건 뭔가가 있는 겁니다. 또 제1야당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그 당엔 사람이 없습니까? 얼마나 자기들끼리 서로 못 믿으면 남의 집사람 데려다 놓고 좋다 이겁니다. 그랬으면 일치단결해가지고 그 양반 머쓱하지 않게 해서 정권을 창출해야지.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찔러서 남의 집에서 올고돈 소리하던 그 사람 앞장세우고 그 국민이 야 니들이 정신 차려 한번 해봐 하며 밥상 차려줬으면 그래 그 밥상을 걷어차요? 대한민국 정치요.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이젠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는 법으로 후보도 못 바꿔요. 이걸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피해야죠. 국민이 불쌍해요. 국민도 이젠 정신 좀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망하는 자는 버려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번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해외 토픽감이라니까요. 제3세계 후진국들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경제 대국이 된 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에서 세계가 다 부러워하던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저건 한국 정치권이 한 개인에게 덜미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또한 야당은 박근혜 정권 무너지고 나서 이건 제 책임입니다 하고 저를 죽여주시옵소 한 인간 하나라도 보셨습니까? 하나같이 간쓸게 다 빼놓고 오로지 내 자리 날라갈까봐 눈앞에 자기 이익, 보신주의로 일관해온 탐욕 그리고 간사하고 아주 비겁한 간신들의 집단 아니었을까요? 옛말로 말하면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하는 그런 충신들이 있었어야죠. 충신을 죽이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간신들이 득식을 냈고 왕이 제명에 죽지 못하고 옥살이 하자 그 간신들이 뿔뿔이 흩어져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면서 여기까지 국민의힘까지 와보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애꿎은 남의 집사람 윤석열 데려다 놓고 윤석열 옆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 꼴을 보자고 있자니까 정말 한국 정치가 이거 갈 때까지 다 갔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견제로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최악은 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권교체는 반드시 해놓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정치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한국 정치가 갈 때까지 다 가기까만 하면 이내는 보수 우파들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누가 내 자리 차지하고 들어올까 봐 사람들을 내쳐요. 선조 임금 때 간신들이 득식을 했어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했던 이순신을 조정에 불러들여서 간신들의 그 모략에 모진 구멍 다 받고 머리 풀고 계급장 다 떼놓아 백의종군해서 다시 나라를 구하는 이순신. 제2의 제3의 이순신들을 저는 기대해봅니다. 아무 소리 하지들 마세요. 정권교체를 위해 앞만 보고 국민의힘 당원들 선거운동 앞만 보고 선거운동하는 그런 당원들이 되어야 전 세계 사람들의 비하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니들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건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만 바뀌면 인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 기로에선 대한민국 누가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선택입니다. 망하든 다시 일어서든 결론은 정권교체 후 정치혁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난제를 푸는 것은 국민이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